먹어요? 뭘로 먹어? 안녕하세요. 뜨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왠지 맛있어 보이는 미니 와플백을 만들어 봤는데요. 척 봐도 딱 와플처럼 생겼죠? 맛은 두 가지, 바닐라 맛, 초코 맛, 이렇게 두 가지 맛을 얻어봤는데요. 이 아이들은 컨셉이 와플이다 보니 사이즈를 이렇게 살짝 아담하게 미니로 만들어 봤는데요. 왜냐면 이 가방의 한 면의 네모가 왠지 와플 한 장 느낌? 사실은 좀 더 크게도 만들어 봤었는데 가방이 안 예뻐. 그래서 이렇게 아담한 이 정도의 사이즈가 가장 예쁘더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물건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카페에 뜨개 가방으로 쓰시거나 마트에 가실 때 소지품들 그런 거 담으실 때 가끔 이렇게 작은 가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배우실 포인트는 이렇게 모양 그대로 와플 뜨기라는 새로운 기술 함께 배워보실 텐데요. 일단 실, 오늘 사용할 실은 밀키 코튼 블루라는 대용량 면사인데요. 이 아이들은 실색이 블루가 아니라 이 띠지의 색이 블루.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굵은 실. 이렇게 블랙 라벨도 있고 블루 라벨, 레드 라벨 이렇게 있는데요. 블랙 아니고 블루색 띠지로 된 이 아이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 아이는 한 볼에 무려 100g 그리고 이 아이가 총 양이 95g 정도 들어갔네요. 딱 한 볼?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려나? 왜냐면 이 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5g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한 볼로 될 것 같긴 한데 경우에 따라 아주 조금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 몇 볼을 준비해야 되지? 일단 한 볼 하고 여유로 한 가닥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늘은 5사용 코바늘 8호. 이 아이는 TGN은 지금 6호에서 7호를 권장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굵은 8호를 사용해줬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이 아이는 손잡이 부분은 몸통과 다른 실을 사용해줬는데요.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모칠라. 바늘은 5사용 코바늘 4호를 이용해서 촘촘하고 튼튼하게 썼다는 거. 그리고 이 손잡이가 약 15g 정도 들어간 걸 보니 이 아이는 한 볼에 약 50g이기 때문에 손잡이 3쌍 정도 나오는 양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밀키코트는 블루 한볼, 손잡이는 모칠라 한볼 이렇게 있으면 가방 하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쪽에 안감까지 달아봤는데요. 왠지 안감이 와플백과 딱 어울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무늬 원단이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바닥 보시면 단단하게 네모 반듯하고 평평한 바닥을 원하신다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가방 바닥에 쓰는 그물망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 아이들은 실파는 사이트에서 가방 부자재 코너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옆면용이 아니라 바닥용이라는 거, 바닥용이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가위로 쉽게 오려줍니다. 그래서 바닥용 그물망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재료 준비는 끝!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곧바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예쁘고 완전 있어 보이는 와플뜨기를 이용한 미니 와플백 뜨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맛있겠다. 그래서 먼저 바닥 네모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 이 아이는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보시면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달팽이처럼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리를 만들고 첫 번째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는데, 한 면이 짧은뜨기가 두 코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떠주신 다음에 이 꺾어지는 귀퉁이는 사슬이 하나 둘, 그리고 다음 면 역시 짧은뜨기가 둘, 그리고 귀퉁이 사슬이 하나 둘. 다음 세 번째 면도 짧은뜨기가 하나 둘, 그리고 귀퉁이 사슬이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면도 짧은뜨기가 둘, 그리고 이 마지막 귀퉁이도 사슬이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일단 구멍을 이렇게 조여주신 다음에, 우리는 지금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바로 매끄럽게 떠줄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단을 시작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첫 코부터 바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다음 단은 이 아랫단의 짧은뜨기는 그대로 떠주시고, 다음 이 귀퉁이에 있는 큰 구멍에 까지 셋 떠주시는데, 이 귀퉁이는 양쪽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양쪽 귀퉁이에 각각 한 코씩을 떠서 총 네 코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첫 번째 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구멍 코는 한 바퀴를 다 뜨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코 뜨신 다음에 귀퉁이는 하나 둘 사슬 두 개. 자, 그리고 다음 면 보시면 이렇게 구멍 두 코, 가운데 두 코. 구멍에서 시작을 하나 둘 셋 마지막 구멍까지 넷에서 네 코, 그리고 귀퉁이는 사슬이 하나 둘, 그리고 다음 면 역시 구멍에서 시작을 하나 셋 구멍까지 넷
둘, 등에 사슬 주시고 좋다. 마지막 네 번째 면도 구멍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항상 면이 끝나고 나서는 귀퉁이 사슬을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면도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첫 번째 면은 이 구멍에서 한 코를 아직 안 뜬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구멍까지 떠주셔야 이 첫 번째 면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코가 완성이 된다는 거. 근데 보시면 이 네 코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한 코는 한 단 위쪽에 나타나고 있죠? 이 현상은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바로 이어서 떴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랫단의 네 번째 코임과 동시에 다음 단의 첫 시작 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에 코수를 셀 때는 이 아이가 바로 하나 그리고 세 코를 그대로 둘, 셋, 넷, 그리고 구멍까지 다섯, 그리고 여기 오른쪽 구멍에 있는 마지막 코는 한 바퀴를 다 뜨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채워지게 돼서 한 면이 여섯 코로 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첫 코가 어디인지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표시를 해주신 다음 이렇게 한 바퀴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귀퉁이에는 하나, 둘 사슬을 주시고 이 아이를 보시면 양쪽 구멍 두 코, 가운데 네 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귀퉁이 하나, 둘, 그리고 다음엔 역시 구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멍까지 여섯. 귀퉁이 사슬이 하나, 둘, 그리고 역시 구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멍까지 여섯. 그리고 항상 귀퉁이 사슬 하나, 둘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어느새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바퀴를 완성한 모습인데요. 자, 이 첫 번째 면은 이 구멍이 아직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코를 떠서 다섯, 여섯 해서 여섯 코 면이 완성이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단 이 아이는 이 마지막 코가 동시에 첫 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멍까지 일곱. 그리고 마지막 한 코는 한 바퀴를 빙 돌고 마지막에 완성이 된다는 거. 일단 여기 몸통 위에 있는 머리 첫 코에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귀퉁이 사슬 하나, 둘 주시고 이렇게 구멍에서 바로 시작을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구멍까지
여덟. 하나, 둘. 다음 면 역시 구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멍, 여덟, 하나, 둘, 그리고 처음 부족한 한 코 구멍에서 채워주시면 처음 면도 8코 완성이 되고, 자, 같은 방법으로 다음 단도 두 코가 늘어서 10코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마지막 한 코는 구멍에서 이렇게 코의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그리고 귀퉁이 하나, 둘, 그리고 부족했던 한 코 떠주시면 10코짜리 사각형이 완성이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 역시 하나, 해서 바닥 네모를 떠주시는데 지금까지 현재 마지막 한 단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 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한 면의 코스는 각각 16, 16, 16, 16,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단 아홉 번째 네모를 떠주시는데 이때 이 마지막 네모는 이렇게 귀퉁이에 사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두 짧은 뜨기로만 진행해 주시는데요. 한 면의 코스는 18코가 됩니다.
해서 자 이렇게 구멍까지 뜬 상태에서 다음 단 역시 이 아이가 첫 코 그래서 하나 둘 셋 떠주시는데 이 구멍 바로 앞에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놓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그리고 구멍까지 17, 그리고 마지막 한 코는 여기 한 바퀴를 쭉 뜨고 나서 마지막에 채워진다는 거 그래서 18코 자 그리고 이번 단은 체인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 쭉 18코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멍까지 뜨고 다시 구멍에서 시작 그래서 이 아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 구멍까지 18에서 18코 다음 면 역시 체인을 주지 않고 바로 구멍에서 뜨기 시작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마지막 구멍까지 18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면 역시 사슬을 주지 않고 바로 구멍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면에서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역시 귀퉁이 사슬을 주지 않고 바로 구멍에 하나 해서 첫 번째 면 역시 총 18코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모든 네모를 다 떴기 때문에 이 표시를 해두었던 이 아이의 메뚜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네모뜨기가 완성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단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한 면의 코스는 각각 18 18 18 18 해서 전체 둘레의 총 코스는 72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드디어 옆면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 이 옆면뜨기는 전체가 한길 긴뜨기입니다 짧은뜨기가 아니라 그리고 첫 번째 한 단은 이 바닥과 꺾어지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한길 긴뜨기로 쭉 한 바퀴를 떠주시는데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기둥코를 세워주시는데 한길 긴뜨기는 기둥 사슬이 3코라고 했죠? 그래서 사슬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한길 긴뜨기는 짧은 뜨기와 달리 기둥코가 곧바로 척코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코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 이 몸통 머리에서 이 머리코에 기둥을 세운 상태인데요. 이 아이가 척코가 되기 때문에 한 코는 이미 뜬 셈이라는 거. 그래서 다음 코는 이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둥사슬 세 코 중에서 아래에 있는 두 개가 몸통,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가 머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그래서 이 아이도 몸통과 머리가 있는 어엿한 한 코라는 거. 자, 그래서 첫 코는 떠졌고 다음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그리고 이때 바늘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뒤에서 찔러놓고 옆으로 다음 코로 찔러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서 두 가닥씩 한길 긴뜨기에서 둘 떠진 상태이고, 다음 세 번째 코 역시 실 감고, 방금 이렇게 보시면 실 가닥이 튀어나와 있는 이 아이가 세 번째 코에서 세 번째 코의 뒤에서 찔러넣어서 네 번째 코로 통과, 옆으로 삐딱하게 이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서 두 가닥씩 한길 긴뜨기 해서 셋,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코 헷갈리실 때는 이 실 가닥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이 아이, 그래서 옆으로 끌어와서 한길 긴뜨기 하시고, 모든 코를 끝까지 쭉 한 바퀴를 떠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 머리 사슬이 쭉 나타나게 되면서 바닥과 옆면이 영지게 꺾이는 90도 각이 나타나고 있죠. 이 귀퉁이 역시 그대로 모든 코에 그리고 마지막 두 코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찔러 넣어서 뜬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코를 보시면 이 기둥코가 서있는 이 아이, 기둥코와 니은자로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이 아이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 코, 그리고 빼뜨기 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끝코, 그래서 이 끝코에 바늘을 찔러넣고 이 아이까지 떠주셔야 모든 코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쭉 해서 마지막 72코 이렇게 떠준 다음에 이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시는데, 세 개의 사슬 중에서 아래 두 개는 몸통,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아이가 머리, 그래서 이 아이는 정중앙에 이렇게 찔러놓고 뒤쪽으로 두 가닥이 걸리도록 해서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옆면에 첫 번째 단위의 완성이 된 모습인데요. 그러나 아직 이 와플의 네모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죠? 바로 지금부터 네모 모양 칸칸이를 만들어 주시는데 역시 모두 한길 긴뜨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코는 똑같이 하나, 둘, 셋 기둥 자수를 세 코로 시작을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는데 이때는 또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도 아니고 바로 뜬금없이 이 몸통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서 두 가닥씩 한길 긴뜨기 해서 보시면 기본 뜨기보다 살짝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다음 두 코 이 아이들은 그대로 기본 한길 긴뜨기를 넣습니다. 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 해서 기본 두 코 그리고 다시 다음 코 이 아이에 걸고 몸통에 바늘을 걸어서 한길 긴뜨기죠.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두 코를 사이로 양쪽에 쭉 세로줄이 생기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세로줄을 하나 둘 셋 세 단에 한 번씩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두 코는 한길 긴뜨기가 두 코 그리고 세 번째 코에 몸통에 걸어서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두 코는 기본뜨기 세 번째 코인 몸통에 걸어서 한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를 떠주시는데요. 이렇게 몸통을 잘 가면서 주시고 봤더니 어느새 초코가 나타나고 있고 빼뜨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가 마지막 코인데요. 이 두 코 양쪽에 세로줄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대로 한길 긴뜨기에서 기본뜨기 그리고 초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세로줄 사이에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두 단을 뜬 모습인데요. 다음 단 역시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는데 첫 코는 항상 기둥 사슬 세 코 넣어주시고 자 이번 단은 아래 세로줄 이 아이에는 그냥 그대로 기본뜨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 똑같이 걸어 뜨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뜨기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가운데 두 코에 걸어 뜨기를 해주시는데 자, 이때는 앞으로 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뒤에서 걸어줍니다. 너무나 거참 자, 이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서 두 가닥씩 한길 긴뜨기 그리고 다음 코 역시 앞이 아니라 뒤에서 몸통을 걸어서 끌어와서
걷는 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코가 이 머리사슬 뒤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이 세로 줄에는 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뜨기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코가 뒤로 빠짐과 동시에 가로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다음 네모도 가운데 두 코 뒤에서 걸어서 길 긴뜨기. 다음 코도 길 긴뜨기. 그리고 세로 줄에는 기본뜨기. 그래서 코가 뒤로 빠지고 가로 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자, 계속해서 가운데 두 코는 뒤에서. 세로 줄은 기본뜨기. 마지막 세로 줄이 나와 있네요. 코는 뒤에서 걸어서 떠주고 세로 줄에는 그대로 기본으로 떠주신 다음에 보시면 역시 가운데 두 코이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도 뒤걸어서. 자, 그리고 이 아이는 기둥코이기 때문에 그냥 앞걸어든 뒤걸어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사슬 세 코를 떠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첫 코에 하나 둘 셋 위에 저리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이렇게 양쪽 세로 줄에 두 코. 이렇게 해서 어플에 네모 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네모 한 칸은 가로 세 코, 높이 두 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편의상 이름을 1층, 2층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모는 현재 1층을 뜬 상태이고요. 다음 2층 이 아이는 이 아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기둥은 그대로 하나, 둘, 셋 떠주시고 이제 이 2층은 바로 이 세로 줄에 드디어 앞걸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긴뜨기. 1층은 기본뜨기, 2층에서 걸어뜨기 이렇게 해서 세로 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두 코는 기본뜨기.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세로 줄에는 앞걸어뜨기 해서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보시면 세로줄 사이에 1층, 2층이 쑥 들어가게 네모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두 코는 기본뜨기. 그리고 이 세로줄은 앞걸어서 튀어나오게.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이 뒤그루가 아니라는 거, 기본등이라는 거. 그래서 1층과 2층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봤더니 마지막 세로줄 세로줄은 앞걸음 그리고 두코는 리본티 초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이 와플 네모가 하나, 둘, 두 개가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1층, 2층 이렇게 나눠서 도안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네모 1층 한 번 더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둥 코는 그대로 하나, 둘, 셋 넣어주시고 다음 네모의 1층은 이 세로줄에 걸어뜨기가 아니라 그냥 기본뜨기라는 거. 그래서 이 세로줄은 모두 걸어가 아니라 2층만 걸어뜨기라는 거. 그래서 1층 기본, 2층 걸어, 기본 걸어, 기본 걸어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 두 코는 이렇게 가로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걸어서 두 코 모두 걸어뜨기 해서 네모의 가로줄을 만들어 주시고 세로줄은 기본 그리고 다음 두 코는 가로줄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뒤걸어 세로줄은 기본뜨기 마지막 세로줄 리본뜨기 뜨고 다음 코는 뒤걸어 그리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2층 세로줄에 앞걸어 가운데 두 코는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은 기본뜨기. 그리고 초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네모의 개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될 때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통뜨기가 거의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 단 부분을 좀 더 튼튼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머리샷을 아래를 따라서 빼뜨기로 한 바퀴를 빙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 다음 코 머리에도 계속해서 빼뜨기, 다음 코도 빼뜨기. 이때 이 머리사슬의 길이는 여기 있는 머리사슬과 거의 같은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너무 작지 않게 생겨서 모든 코에 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 빼뜨기 기둥들, 이 아이가 초코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해서 와플 모양의 가방의 몸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가방 바닥을 처리해 주시는데, 물론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가방 바닥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유지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가방 바닥판으로 쓰는 그물망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 아이는 이렇게 가위로 필요한 만큼 오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바닥을 당겨서 네모 모양을 예쁘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얘를 정사각형으로 잘라주시는데, 여기 점선이 있는 부분,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칸수를 세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등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맞춰서 그물망을 깔아주신 다음에 개 몸통과 똑같은 실을 바늘에 끼운 다음에 이 아이를 듬성듬성하게 꿰매서 고정을 시켜주시는데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 대각선을 따라서 이 안쪽에서는 크게 땀을 이 바깥에서는 한 코 이런 식으로 표가 안 나게 그리고 안쪽에서는 크게 크게 대충 이런 식으로 어차피 안쪽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따라서 듬성듬성하게 꿰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판을 깔아주신 다음에 자 다음은 손잡이를 떠주시는데 이 아이는 몸통과 같은 실이 아니라 훨씬 얇고 질긴 느낌의 실을 사용해봤는데요. 바로 모칠라라는 면사이고요. 바늘은 어사용 코바늘 4호 이 아이를 이용해서 촘촘하고 쫀쫀하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은 두 개를 떠주시는데 길이는 약 25에서 26cm 정도 되고 뜨는 방법은 사슬 60호로 시작을 해서 좌우로 왔다갔다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코가 잘 보이도록 살짝 밝은 색실을 이용해서 딱 10코만 잡아서 샘플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듭을 만들고 사슬이 60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0. 이렇게 10코만 땄지만 실제로는 60코를 잡아주시는데 이때 이 사슬의 길이가 너무 작지 않도록 여유 있는 크기로 넣어주신 다음에 60번째 코를 꽉 잡고 기둥사슬 한 코를 넣어주신 다음에 60번째 코 뒤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아이의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60코 그대로 둘 마지막 60코를 떠주신 다음에 기둥코를 세우고 돌려서
69부터 다시 69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둘 마지막 60 두 단을 쓴 상태고요. 앵커를 세우고 돌려서 참고 또 다시 69 둘 60에서 3단 마지막 한 단 더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네 단을 짜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베이스 사슬을 잡았던 이 부분을 따라서 한 번 더 짧은뜨기를 이렇게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의 귀퉁이에는 하나 둘 귀퉁이 사슬을 주신 다음에 구멍을 따라서 짧은뜨기 구멍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코를 뜬 다음에 귀퉁이에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여기 머리 사슬을 따라서 60코 그대로 짧은뜨기 10번째 코까지 뜨고 반대편도 깔끔하게 하나, 둘 귀퉁이 사슬을 뜬 다음에 구멍을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 다시 한번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떠주시면 손잡이가 완성이 되고요. 실제로 60코를 이용해서 뜨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다 뜨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겨서 길이를 안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몸통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는데 이 손잡이가 달리는 위치는 이렇게 네모 한 면에 와플 칸칸이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딱 맞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맨 끝에 있는 네모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칸에 맞춰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 식으로 양쪽 모두 고정을 시켜주시는데 이 안쪽은 네모 한 칸 정도 양쪽을 똑같이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일반 재봉실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가볍게 고정을 시켜주시는데요. 이 실의 색은 되도록이면 몸통 색과 비슷한 색으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안쪽을 보시면 먼저 대충대충 꿰매진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안감을 달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튼튼하게 꿰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1차적으로 위치를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4개 모두 꿰매주신 다음에 다음은 드디어 안감을 달아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단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천 중에서 가방과 어울릴 만한 그런 무늬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나 나는 아직 바느질이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체크 무늬 원단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이는 가로 세로로 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을 하기도 쉽고 똑바로 바느질을 하기도 쉽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침 와플 무늬 가방과도 체크 패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꽁지도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체크 원단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아이는 일단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접은 상태로 잘라주시는데 먼저 이 가로폭은 이렇게 가방을 일단 이렇게 입구를 살짝 길이를 적당하게 만져 주신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반땅 했을 때 가로폭 이 아이보다 양옆으로 2-3cm 정도 넉넉하게 재단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이 길이는 이렇게 가방의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에 딱 절반 이 길이만큼 접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로 직접 재서 여기 머리사슬 아래 정도에서 가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인 상태에서 이 안감은 안쪽에 덧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슬 안쪽까지 약 12cm 그리고 바닥도 여기 안쪽 부분 했더니 약 6.5네요 그래서 총 18.5cm 일단 이렇게 18.5cm 표시를 해놓고 이 윗부분은 약 2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잘라주시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이는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지는 이대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쪽을 접어서 꿰매주시는데 먼저 한쪽을 접어준 다음에 이 한쪽은 이렇게 놨을 때 적당해 보이네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폭이 정해졌으면 이제 이 양쪽을 쭉 꿰매주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바로 꿰매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바깥쪽 부분에 맞춰서 듬성듬성한 박음질을 이용해서 쭉 꿰매주시는데 이 위쪽 이 부분을 살짝 지나서까지 여기까지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꿰매주신 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 이 표시해두었던 지금 시접이 너무 길게 나왔는데 약 2cm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
이렇게 바느질할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은 이 아래쪽 바닥 이 부분은 실제로 가방 바닥이 네모 모양이기 때문에 이 안감 역시 이렇게 실제 가방 모양이랑 똑같이 바닥이 네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닥을 이런 식으로 네모를 만들어 주시는데 일단 이 한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옆선과 이 바닥에 접혀진 부분을 이렇게 만져봐서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주시는데 이 길이는 바닥 사이즈와 칼같이 딱 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김적으로 이렇게 한쪽을 접어놓은 다음에 이 반대쪽도 이 옆선과 접힌 라인이 일직선이 되도록 그리고 역시 일직선이 이렇게가 바닥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얼추 정사각형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꿰매줍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어차피 이 바느질 부분은 겉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하려고 애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마구마구 마음 편하게 삐뚤빼뚤 상관없이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똑같이 꿰매주시면 가방 모양과 똑같은 모양의 안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가방 안에 그대로 쏙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딱 대충 꾸겨 넣어준 다음에 이 양쪽 시접 이 부분이 가방 옆면에 정 중앙에 오도록 일단 고정 이 부분도 이렇게 양쪽을 정을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머리 사슬 바로 아래쪽 점선 모양 여기까지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바느질을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맞춰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이용해서 꿰매주시는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이 손잡이가 달리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바닥에 안감과 편물을 가볍게 박음질로 쭉 꿰매주시다가 가방에 물건을 담았을 때 실제로 힘을 받는 부분은 이 손잡이가 연결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감과 손잡이 그리고 편물까지 모두 통과를 앞뒤로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꿰매 주시는데 두 줄로 꿰매 주시면 더욱 튼튼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빙 돌려서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안감을 달았더니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모양을 다시 한번 예쁘게 잡아주시면 귀여운 와플백이 완성되었습니다.